리액트로 프로그레시브 웹앱 세팅 및 시작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PWA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고 또 리액트로 PWA를 설치하고 시작하는 법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VS 코드가 깔려 있는 상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PW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WA는 Progressive Web App의 약어로 모바일 및 데스크탑 플랫폼에서 웹 어플리케이션과 네이티브 앱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웹 앱입니다. 최근 웹앱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PWA는 아래와 같은 기술 요소를 통해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웹앱 매니페스트가 있는데, 이는 앱의 이름, 아이콘, 색상 등의 앱 정보를 정의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워커가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캐싱이나 푸시 알림 등을 처리해주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은 HTTPS가 있는데, PWA는 보안상의 이유로 HTTPS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매니페스트와 서비스 워커는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WA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인데, 웹 기술을 사용해서 앱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앱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홈 화면에 설치하여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응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부터 데스크탑 환경까지 구애받지 않고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WA는 오프라인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워커를 통해서 구현이 된 건데, 캐싱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방문 시 데이터가 캐시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로딩이 되고, 기존 웹 기술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활용해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웹 개발자이신 분들은 이제 접목하기 매우 쉽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리액트를 이용해서 한번 세팅과 시작을 해볼 텐데, 리액트가 PWA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웹앱 매니페스토랑 서비스 워커를 통해 PWA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제공이 따로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 VS 코드로 세팅을 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폴더를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터미널을 실행해서 세팅을 해줄 건데,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npx create React 앱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 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폴더명과 똑같이 오픈 소프트웨어 PW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명령어를 써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해피해킹까지 뜨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세팅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폴더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구조는 대략 이렇게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소스 폴더에서 index.js 파일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서비스 워크 레지스트레이션 언 레지스터를 언 레지스터에서 이제 레지스터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워커를 등록을 해주는 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서비스 워커 등록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꿔 주셔도 되긴 하지만, 서비스 워커를 등록을 했을 때 백그라운드가 동기화가 돼서 오프라인에서 앱을 실행할 수도 있고, 자원 관리나 푸시 알림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manifest.json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앱 정보를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네임은 PWA의 풀 네임으로 아이콘에 표시될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들의 이제 앱에 맞게 이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브라우저가 앱의 이름을 표시할 때 공간이 모자라게 되었을 때 이제 대체용으로 표시가 될 이름을 쇼트 네임 부분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이콘 이 부분에서는 웹앱에 설치 후 사용될 아이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키로 보시면 되는데, 경로랑 또 타입, 사이즈 등이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이제 스타트 URL은 웹앱이 실행된 후 시작 로드할 파일의 경로를 적는 곳이고,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의 이제 유형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씀 컬러는 상단 툴바와 같은 전체적인 테마 색상을 설정할 부분이고요. 그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름 그대로 배경이 될 색깔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해 주시고, 생긴 이 매니페스트 JSON 파일은 퍼블릭에 있는 index.html 폴더에 파일에 가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코드들이 있는데, 서비스 워커 레지스트레이션 닷 JS 이 코드는 서비스 워커를 등록하고 또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코드인데, 되게 선택적 코드고, PWA를 사용할 때 서비스 워커를 등록하고 업데이트를 감지하고 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위에 서비스 워커 다 JS 파일도 있는데, 여기서 프리캐시 앤 라우트 이 함수는 빌드 프로세스 중 생성된 자산을 미리 캐싱하고 또 제공하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자산 목록은 이제 서비스 워커 파일에 있는 변수에서 따로 가져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레지스터 라우트 이 함수를 사용해서 프리캐시 외의 요청을 처리하는 라우팅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빌드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이들을 해주시면은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 모드로 빌드를 한 건데,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최적화된 정적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 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는데, 이 빌드 과정에서 코드를 최소화하고 번들링해서 또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제 최적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여기 위에 써져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명령어 서브 S 빌드를 하면은 프로덕션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을 로컬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사용해 보거나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로컬 호스트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start. 이렇게 기본 리액트 아이콘이 뜨면은 성공한 거고,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라이트하우스에 들어와 줍니다. 이 라이트하우스라는 게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로 웹페이지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 툴인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디바이스도 모바일이랑 데스크탑이랑 이렇게 나눠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퍼포먼스랑 뭐 이제 접근성,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SEO 등을 통해서 품질 검사를 해주는 건데, 퍼포먼스는 실제 속도랑 관련 없이 화면의 콘텐츠가 얼마나 빨리 표시가 되고, 또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콘텐츠를 인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100점인데 95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어느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더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점수를 늘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성은 이미지 태그에 이제 알트 속성이 있거나 뭐 HTML 태그에 랭귀지 속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배경색이랑 이제 다른 색깔의 대비가 충분한지 같은 항목을 또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는 콘솔 오류나 HTTPS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같은 항목을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는 콘텐츠를 읽을 때 무리가 없는 이제 글꼴 크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웹페이지의 로봇의 TXT 파일이 유효한지 등을 이제 판단을 해줍니다. 그 로봇 TXT 파일은 아까 여기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PWA, 즉 프로그레시브 웹 앱은 웹 기술을 사용하여 앱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고, 이 PWA는 모바일 웹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거나 앱 스토어에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개발자분들과 기업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